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여기는 비밀보장입니다. 아, 언니, 네,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두바이 상황은 어떻습니까? 지금 라마단 시작해가지고요. 네. 아, 정확하게 라마단이라는 게 어떤 거죠? 라마단은 이슬람의 아홉 번째 달이고요. 그때는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모든 무슬림들이 금식을 해야 됩니다. 물도 안 되고 껌도 안 되고 또 금욕을 해야 돼요. 그리고 해가 지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제 밥을 먹을 수가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밤에 아주 시컷 먹어서 공급실에 급체로 훈련을 하고 있어요. 그럴 수 있겠다. 그 밖에도 추천해주고 싶은 곳이 있다면요? 꼭 여기 오시면 샤왈마를 먹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. 샤왈마가 뭡니까?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아라비 케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케밥? 그런 샤왈마는 사실 예, 아무데나 가도 샤왈마집은 많이 있으니까 네. 그런 거 한번 드셔보셨으면 하고요. 아니 진짜 지금 네. 걸어서 정말 세계 속으로 따따따따따 정말 프로그램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러네요. 예? 자 우리 노현땡님 네. 비밀보장 두바이 특파원으로 임명합니다.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예. 여보세요? 미국 동부에 계신 특파원입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그렇게 기뻐하시진 네. 않아요. 아니, 지금 되게 기쁜데요. 예.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좀 낮아가지고. 자, 그러면은 땡땡이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특별한 곳, 특별한 맛집 있을까요? 아, 네, 여기 커넥티컷이라고 미국 동부에 있는 곳인데요. 여기가 그 서브웨이 1호점이 있는 곳이에요. 아, 뭐가 다릅니까, 1호점은? 아, 되게 허름해요. 아, 1호점. 아무래도 1호점이니까. 그죠. 처음 생겼으니까 허름하겠죠. 1호점이. 햄버거를 처음으로 개발한 곳이 있어요. 오! 아~ 어때요, 거기는? 회사를 네. 요즘에 좀 접는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. 망한 것 같아요. 망했어요? 아니, 굳이 땡땡이들 위해서 이제 망할 예정인 가게들을. 뉴헤이븐 가면 꼭 먹어야 되는 음식 있습니까? 네. 마지막 기회를 드릴게요. 그 랍스터를 잘게 찢어서 샌드위치 위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. 와, 맛있겠는데? 그거 얼마예요? 그게 한 79불 정도에서 좀 비싸긴 한데. 아, 너무 비싸잖아. 여보세요. 저기 버거 하나에 9만원짜리를. 검진땡님, 그쪽에 있는 이제 네? 서브웨이 1호점 망했고, 햄버거집 네? 망했고, 검진땡님의 특파원 네? 망했어요. 예, 네, 망한 것 같아요. 아. 근데, 네. 이거 참 이러면 안 되지만, 얼마나 허름한지 보고 싶지 않아요? 비버.